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하락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합권 두 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욱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JYP 엔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HLB 주목하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KH바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한일단조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모트렉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욱 차장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이 만기일임에도 수급 이슈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21일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뭐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이 달러화에 대한 그 변동성을 좀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만만치 않은 시장이 오늘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 어떤 중국 소비 관련 주제 주가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오늘 같은 시장 쪽에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 하지만 뭐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금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부분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오늘 애플 부품주까지도 약간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분명히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악재들 그 이슈들은 그 전에도 많이 불거졌던 상황이었고 시장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락 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악재만 어떻게 보면은 좀 산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개별적으로는 어떤 임팩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진 않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비중 축소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리스크 방어 관점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 비중을 급격히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이제 8월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전일 나름대로 잘 버텨줬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미증시가 새벽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오늘도 이제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우리 시장이 그동안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뭐 낙폭이 극단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토매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토매가 나오지 않고 적정선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뭐 최근에 유가 상승하면서 정유주라든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방어력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뭐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 부분들은 많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정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미 노출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오늘 밤에 발표할 그 물가지수에 대해서 뭐 다음 달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좀 긴 호흡으로 가면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현금이 많이 남아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하거나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대다수가 현금 비중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갑자기 매도해서 현금을 갑자기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기업의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생기게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폴더블폰을 내놓게 되죠. 이 폴더블폰이 약 1,450만 대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난 3년간 판매됐었던 물량보다도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2022년도에 2천만 대에서 2023년도에는 뭐 3천만 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뭐 향후 2, 3년 동안 연간 70%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최근 뭐 부품주 중에서 KH바텍이라는 기업이 주가 흐름이 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 폴더블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 때 업종 기준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기업 관점으로도 뭐 KH바텍뿐만 아니라 세경하이테크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규 대표께서도 현금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우선 지금 제 리오프닝 뭐 관련주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엔터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 좋았죠. 4월과 5월달에 안 좋았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 JIF 엔터를 중심으로 주가가 또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JIF 엔터가 그나마 좀 엔터주 중에서는 어떤 본업, 그러니까 음반, 음원 그리고 이 오프라인 공연에 가장 충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JIF 엔터를 JIP 엔터를 엔터 업종 중에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 JIP 엔터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니즈나 뭐 스테이키즈, 트와이스 특히 니즈 같은 경우가 일본 쪽에서의 아레나 공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점점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단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이 티켓에 대한 판매 부분으로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는 가장 수익원이 되는 게 바로 이제 MD입니다. 이 오프라인 쪽 공연을 하면서 MD, 이 굿즈 같은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그 공연에 대한 마진보다는 더 좋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공연 목입수 같은 경우가 1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제 리오프닝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리두기 제한도 되면서 이 해외 쪽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공연 많이 잡히게 되면서 이 MD에 대한 그 수익 특히 이제 마진 부분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MD 매출에 대한 부분은 최소 뭐 400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에 2019년에 비교하면은 거의 90%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공연 쪽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 대비해서는 물론 물가도 상승했지만 티켓 가격도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공연이 활성화됐을 때의 주가 측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JYP 엔터 관심주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께서는 KH바텍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H바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폴더블폰이 어쨌든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지에 대해서 KH바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 정도가 폴더블폰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7, 80%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이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가 되고 있는 이 KH바텍은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KH바텍이 어쨌든 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화권이라든지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 애플 같은 다른 나라에서 폴더블폰을 생산한다라고 할 때에도 어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질적인 외향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신지가 두 개에서 한 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KH 바텍이 받아내는 생산성, 그 가격에 대해서는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이 KH 바텍에 대해서 앞으로 7월달, 8월달 기대하면서 매매해 보신다면 뭐 시청자분들께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H 바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